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연말 특집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네,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아니 잠깐만, 저 네. 연말 특집이에요? 이거 1부예요? 2부도 있어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들이 빅사이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올 한 해를 크게 좀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협의도 없이 일부 미리 나눠주는군요. 네, 오늘, 현장에서 네. 오늘부터 약 한 3주 동안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대한민국을 빅데이터로 네. 빅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아, 빅대한민국 괜찮은데요? 네. 아니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빅한민국이에요. 아, 역시 이게 100만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사상 기록이 잘 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로 유례가 없습니다. 어, 그러네. 네.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이고 네.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 오늘 2020년을 네.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쫙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몇몇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꿔놨는데 네. 우리 소비 행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니 팀장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곡 짠 것처럼 왜요? 이번 주는 코로나 하겠다고 바로 어떻게 바로 계획해요? 다음 주에 뭐 하실 거예요? 나는 벌써 다음 주 할 거 고민되는데. 다음 주 거 준비하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운송 그다음에 외식업은 큰 탄력을 받았는데 반대로 좀 뜬 사업들이 있습니다. 뜬 사업들. 네,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같은 것들 네. 오히려 지금 상당한 기회를 맞고 있고 관련주들도 뭐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상의 모습에서 우리 소비 행태까지 다양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정리 분석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언급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일상이 언급량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그러면은 일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상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일상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일상이 어디서 많이 줄었냐면 인스타그램 안에서 일상에 대한 언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스타그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실제로 2018년도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전체 일상과 관련된 SNS 언급량 중에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게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2,880만 건 중에 인스타그램이 2,50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일상 스타그램인데 뭐다? 호텔에 가 있다. 일상 스타그램인데 여행을 가 있다. 일상 스타그램인데 분명히 엄청난 맛집에 가거나 비싼 횟집에 가는 게 일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건멋이죠, 건멋.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급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SNS 그러니까는 뭐 트위터나 블로그 이런 데서는 언급량이 거의 비슷한데 네.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에 대한 언급량이 확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일상의 자랑거리가 네. 확실히 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인스타그램에서 일상 관련 키워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해시태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행, 카페, 맛집 이런 키워드. 여행, 카페, 맛집. 네. 네. 근데 여행이 이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없어지고요. 네. 없죠 이제. 그렇죠. 네. 카페, 맛집이 나오고 아주 재밌는 게 집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드디어 10위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에 대한 거면 당연히 집밥이 나와야 되는데 집밥이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정상화됐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봤을 때 이건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맛집에 대한 언급이 줄고 그 언급을 쿠팡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맛집을 덜 가고 그 대신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0년에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생각 다음으로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쿠팡이 전체적으로 차지를 했다. 그 쿠팡 이츠 있잖아요. 쿠팡 이츠. 저도 일주일에 대여섯 번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아,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즐겨 먹는데 네. 쿠팡의 쿠팡 이츠의 어떤 성장세도 눈에 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네. 자 이런 어떤 일상의 변화가 우리의 관심사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 70억 인구의 관심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 어우, 글로벌하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제 제대로 믹사이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에스코어에서 발표를 한 건데 네. 2020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250여 개 국가, 26개 언어 SNS,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이런 주요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분석한 키워드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경제 문제가 45%입니다. 아, 제일 관심이 높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경기 침체나 뭐 증시하라겠다는 어떤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안 좋을수록 더 살펴보겠죠.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떨어짐 네. 또 떨어진 대로 봐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문제에 좀 집중됐다. 좀 이례적인 한 해였고.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나 증시 급락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 받은 거. 경제 다음에는 뭐 당연한 건데 개인 건강이 23%. 건강.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뭐 파생되는 것들이 많죠. 홈트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일상 속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전민기 팀장이나 아니면 김덕진 부소장이 전해주는 이런 힌트들을 잘 듣고 네. 거기서 아 그러면 홈트레이닝복 관련된 무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선정을 했다면 네네. 올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게 아니냐 그런 투자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좀 아이디어 주시죠. 네, 그리고 뭐 네. 3위는 보니까 직장 직업 14%.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건강 우려가 상당히 고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하고 사업체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실업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겠군요. 네. 그리고 네. 그 밖에 이제 타인과의 접촉이나 사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언급도 12%나 되고요. 대중교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6%.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경제하고 건강인데 그 외의 것들은 좀 수치 자체로는 적지만 거의 경제, 건강. 이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달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동과 관련된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와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실제 카카오 T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확실히 그 복합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실내 장소로의 이동이 최대 54.5% 감소했고 네, 그리고 분당이나 강남 같은 오피스 지역이 네. 재택근무에 영향을 받아서 이용률이 1-20% 감소 그랬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구로나 시흥 등 공단이 밀집된 지역은 그래도 한 10% 이내 감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 역시도 재택근무 역시도 일종의 양극화가 벌어졌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서는 확실히 움직임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직장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냥 원상가동을 좀 했던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또 그 외 소셜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외부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언급량으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 작년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작년보다 거의 다 떨어졌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회식에 대한 언급량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회식 뭐 올해 거의 죽었죠. 네. 그리고 쇼핑이랑 비슷하게 떨어진 게 데이트죠. 데이트? 네. 네. 오프라인에서 데이트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런가? 아, 그 목숨 걸고 이거는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근거가 있는 게 네. 그 우리나라 올해 10대 앱 중에 세 가지가 데이트 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통해서 이성들을 좀 만나려 했다면 이제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네네. 그렇다고 우리 또 들끓는 남녀들. 들끓는. 들끓는 오늘 표현이 아주 과학적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날 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끓는 건 보통 저 어디 쥐나 뭐 이런 경우가 들끓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분석적인 말은 좋아요. 네. 끓는. 네, 네. 끓는. 그래서 네. 이 데이팅 앱의 네. 어떤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는 올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래도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지만 네. 외부에서
특정 다수를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네네. 눈에 띄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이 경제랑 3프로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관이 되는 게 작년 대비 그나마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진 것들이 어떤 거냐로 봤을 때 일단 등산, 트레킹, 하이킹, 그다음에 야외. 산책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요. 주식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네. 그리고 또 캠핑이랑 배달 딜리버리는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 자체가 산업이나 외부에 대한 흐름의 변화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실내에서도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특히 키즈 카페 쪽은 거의 절반 이하로 박살이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와 관련된 거나 배달과 관련된 것들은 언급량이 다 늘었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그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 이커머스 중에서도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마트는 언급량이 좀 늘었는데 네. 위메프나 팀원은 좀 감소하는 이런 패턴들도 좀 한 가지 흥미롭다. 그러니까는 같은 거라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는 이런 패턴들까지 일상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이제 뭐 집콕 현상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그래서 가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1사분기 시가총액 쭉 올라갔었다 말씀드렸었는데 홈코노미가 이제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집에 있지만 어쨌든 안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 주변의 상권은 오히려 좋아진 경우도 많다라는 집 거예요. 집 주변 상권이 그래서 그 면세점 방문은 65%나 감소했지만 뭐 그다음에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방문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생활용품점, 그건 좀 괜찮아요? 슈퍼마켓 방문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콕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소비가 언택트 환경으로 변화했겠지만 실시간으로 필요한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수요도 상당한 규모로 지금 증가한 것으로 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는 못 가겠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시키는데 당장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컵라면 두 개 사오는데 또 마트 시키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편의점 가서 네. 간단하게 이제 사온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데이터로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종 확실히 좀 혹독합니다. 2020년 1분기 면세점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2%, 백화점은 -23%, 네. 대형마트는 -17%로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소비라는 게요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코로나 시대의 필수 소비, 비필수 소비 뭐 네. 이런 게 영역별로도 그렇고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거리 내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역시도 좀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 이제 대운계획에서 만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아주 키워드를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사지 않고 사는 삶. 그러니까 바이하지 않고 리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걸 안 사냐? 네. 패션이나 뷰티나 쇼핑처럼 밖에서 뭔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안 사고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서는 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소비를 하는데 실제 언급량에서 필수 소비와 비필수 소비로 나뉘는 것들을 보면 네. 일단은 음식이나 신선 배달, 가공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뭔가를 즐기는 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호모로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집에서 유희를 즐기는 네.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또 이제 중소형 가전이 많이 늘어났어요. 중소형 가전. 중소형 가전은 무슨 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은 집콕을 할 때 편리하게 하는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아니면 캡슐 커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즐기는 조그만한 뭐 이런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처럼 중소형 가정이 좀 늘어났고 그럼 소비가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의류, 화장품, 여행, 문화, 레저, 패션 이쪽으로 확실히 필수 소비와 비필수 소비가 좀 구분됐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트렌드들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는 이상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 우리가 또 근데 사실 그런 회사들이 이미 많이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현상이 백화점을 자주 가진 않는데 한 번 가서 사는 쓰는구나.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어라운드 소비가 늘어났지만
어차피 한 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면 이왕면 많이 사서 필요한 네네. 것들을 좀 사오는 아, 10만 원씩 세 번 갈 거 한 번에 그냥 가서 30만 원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형 마트는 그렇고요. 온라인 쇼핑 매출하고 이용 건수는 이제 크게 늘었는데 건당 이용 금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워낙 자주 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즉시성이 강한 온라인 아. 그런 품목들을 네네. 필요할 때마다 자주 구매하다 보니까 고긴 액수가 줄어든 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를 또 네. 소셜 데이터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아주 치열합니다 두 분이 아우 네 갑자기 특집이라니까 아, 손발이 잘 맞아요 아, 오늘 호흡이 좀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예 네. 이건 이제 그 뭐야 생활변화관측소라는 네. 데서 이제 만든 거고 이제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일부긴 한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발생 후 증가한 키워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마스크 그리고 쿠팡이 있는데 그 쿠팡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쿠팡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최저가나 네. 가격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올해는 로켓 배송이 확실히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달을 하거나 받을 때 즉시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네. 우리 해외에서는 막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재기 아닌데 우리는 이 로켓 배송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재기 안 했던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나가면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한 번에 나갔을 때 많이 써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요건 이제 요 책에 나오고 저도 좀 공감해서 가져온 건데 네. 종일이라고 하는 언급량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한다고요. 종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하루를 잘라서 썼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오늘은 점심에 뭘 했다, 아니면 저녁에 뭘 했다 이랬는데 그런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언급은 줄고 종일이라고 하는 언급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네. 내가 집안에서 보내는 재택근무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아. 옛날에는 스케줄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스케줄링 되어 있는 대로 내 시간이 맞춰서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오롯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일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일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취미가 심화되거나 내가 한번 나갔을 때 시간을 통으로 제대로 쓰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해요 막 진짜 쓸데없이 시간 때우려고 그 뭐야 그 달고나 커피 만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모든 시간이 한 시간 간격으로 짜여있는 과거였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오롯이 쓰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그렇게 쓰는 뭐 좀 더 깊이 있는 취미 생활이나 한 번 갔을 때 제대로 뭔가를 하는 이런 영역들처럼 시간을 쓰는 방식도 우리가 좀 옛날보다 아.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쓰게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컨텐츠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뭐 게임 회사 같은 것들 집에서 어쨌든 시간을 네.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칠 공부?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건 안 너무 좀 네. 그런가?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 외식 업종 매출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면에 농산물, 축산물, 첨가물 매출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노래방이나 주점, 유흥업종 같은 것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었는데 주류 전문점의 어떤 판매는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류 전문점? 네, 술 파는 곳들, 뭐 예를 들면 뭐 가자 주류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와인 파는 곳들이라든지. 거긴 늘었대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현상 때문인데 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되면 이제 9시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술 못 먹잖아요. 못 먹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냐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그렇다대. 또는 네. 친구의 집, 우리 집. 그러니까 이 주류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좀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마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뭔가를 오래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통으로 시간을 쓸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결국에는 제거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집에 오래 있는다고 우리가 집안 청소를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욕 돋으세요? 오히려 집안에 오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청소할 게 더 많아지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부터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늘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역시 음식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블루와 관련돼서 우울증이냐, 코로나 우울증. 네네. 코로나 우울증과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연간 키워드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삼식입니다. 삼식이. 네. 삼식이가 뭐예요? 삼식이 모르세요? 삼식이? 하루에 집에서 삼시 세끼 다 먹는 삼식이.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머님들이
이 코로나 올 중에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애들. 네, 애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우리 가장분들도 집에서 일을 하면, 네, 이게 밥을 은근히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챙겨주다가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시는지. 뭐 알아서 좀 해 먹어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HMR과 관련된 된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네, HMR. 네, 그래서 실제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반조리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밀키트 같은 건데 이제 집에 이제 재료만 오면은 그거 이제 해서 먹는, 끓이기만 해서 그렇죠. 먹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HMR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 건강이나 다이어트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거나 간편하게 먹는 쪽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최근의 변화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밀푀유나비나 등등등 끓여서 내가 집에서 제대로 먹는 한 끼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HMR이라고 하는 게 때우는 요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끼니와 같은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들도 키워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얼마 전에 그 석관동 떡볶이가 집에서 이렇게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네. 해먹었거든요. 맛있어요. 석관동 기름 떡볶이 강추입니다. 저는 인천 공단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것도 배달 됩니까? 배달 되죠. 그거는 아하. 재료만 네. 오거든요. 네.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석관동 떡볶이는 우리 광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뺄게요. 인천 공단 떡볶이. 석관동 떡볶이. 기억나. 네.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면 어떡해요. 아니 이러니까 지난 시간 댓글 봤어요? 지난 시간 댓글에 우리 네이버한테 협찬 받았냐고. 야. 지난번에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제페토 했잖아. 제페토. 제페토. 제페토 했더니 댓글에 아유 이거 네이버한테 이거 광고 받으신 거 아니요? 정프로님 대단하네요. 나 사 먹을 뻔했잖아. 석관동 떡볶이. 아 진짜 맛있어. 석관동 근데 여러 가지 중에도 기름 떡볶이 맛있어. 기름 떡볶이. 네, 기름 떡볶이. 아, 여러분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해 먹는 것들이 아, 너무 웃기네. 아주 맛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공간과 관련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집의 사용 용도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용도. 네, 예를 들면은 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떤 방 한 칸이 아니라 구역으로 좀 넓어지고 있고 그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파티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안에서 심지어 저는 이런 집까지 들었어요. 네. 그 침실이 밖으로 나왔대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로 나 밖에 어디 마루에 침대를 거실, 놓고 거실에 그러니까 거실에 네. 침대를 놓고 방을 사무실로 꾸미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아파트 네. 있잖아요. 네. 그때 건축 그 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유현준 교수님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네. 차이나는 클래스. 아, 네. 네. 왜냐면 거기서 네. 아파트가 다 획일적으로 공간이 그렇죠, 그렇죠. 나뉘어져 있잖아요. 요걸 좀 가변형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마치 그 발코니를 네. 뭐 트던 유지하던 그 개인이 선택하듯이 각 방의 크기라든지 방의 개수라든지 뭐 어떤 거실의 넓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좀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그 거실에 이제 침대를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매트리스가 이제 꽤 컸었나 봐요. 뭐 이렇게 킹 사이즈. 네. 근데 그 매트리스에서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 거실에 있는 그래서 이제 진우스 매트리스가 그렇게 또 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우 진우스 거의 지니어스인데요? 지니어스급인데 오늘 네. 잠깐만요 특집이 이게 특집이 내용 특집이 아니라 협찬 특집 아니에요? 협찬 특집. 제가 이제 수많은 방송 출연했는데 네. 광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프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광고주님들이 좋아하시는지.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소비 행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의료 분야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마스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났고, 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대다수 의료업종은 모두 매출이 하락했는데 두 개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한 데가 있어요. 두 개 업종? 네. 성형외과하고 안과예요. 네. 자, 근데 이유가 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택근무처럼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바빠서 받지 못한 의료 시술 후에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서 자전거 관련 업종이 1분기 평균 매출이 한 4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건강과도 연결이 되면서 네. 이런 좀 재밌는 변화들이 좀 찾아왔다라는 거죠. 건강과 관련돼서 또 얘기할 만한 거나 그 다음에 또 최근의 변화를 좀 같이 엮어서 얘기할 만한 게요. 홈트레이닝 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홈트레이닝. 같아요. 홈트레이닝? 네. 근데 홈트레이닝 시장이 네.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홈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상이 미리 찍혀져 있고 그 찍혀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쪽. 이소라 다이어트.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앱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네. 영상을 누군가가 모니터링 해줘서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고 네. 이런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라이브로 1대1로 만나는 PT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아, 라이브로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트레이닝을 따라하는 거죠. 직접 원격으로 아니 원격이 아니라 원격이죠. 원격으로 이렇게 서로 자세 교정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쪽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좀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걸 하려면 원래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영상을 한번 찍어놓으면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나거나 한 번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또 트레이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트레이너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온라인으로 네, 결국 하시는구나. 온라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호흡을 하는데 네. 그러면 과거로 치면 야 영상 플랫폼으로 되면 유명한 몇 명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VOD 시장이고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성은 결국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1대1 매칭이 되면서 네네. 그 안에서 트레이너와 일반인들이 그 안에서 컨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택트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거는 그럼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나 콘텐츠 기업들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 유명인 몇 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성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강의를 뭔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강사가 필요한 것처럼 네. 결국 온라인 상황에서도 교육과 수요자들이 여러 사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에서 휴먼 터치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온택트 시대에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터치가 필요한데 네. 그걸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서 이제 전진님이 말씀해 주신 온라인 데이팅 앱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기술 속에 있다고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활용해서 더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홈트 왜 그러냐면요. 해보시면 네. 알겠지만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네. 따라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아, 근데 그러나 1대1로 원격으로 연결이 네. 되어 있다. 여기는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1대1 그렇죠. PT처럼. 아, 그런 1대1 혹은 뭐 1대한 3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네.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PT를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네.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완전히 나는 그래도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서 완전한 메가 프라이빗 혹은 메가 프리미어 이런 시장도 요즘 뜨고 있어요. 말 참 신조어 많이 만들어내네. 네. 메가 프라이빗? 내가 그러니까 메가 프리미엄 혹은 네. 뭐 메가 프라이빗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프라이빗 실내 수영 연습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혼자 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영을 혼자 어떻게 할까요? 수영장을 통으로 빌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그 러닝머신 뛰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네, 요만한 물이 계속 나와요. 맞아, 목욕탕 같은 공간에 네. 거기에다가 여기서 바람, 그러니까 에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파도를 계속 맞서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자유형을 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겠죠.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런 걸 누가 트레이닝해 주는지 아세요? 전직 수영 코치가 트레이닝해 줘요. 그 옆에서 하고 싶다. 화면으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아, 옆에서.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도 1대1로 만나지만 그럼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프라이빗하고 정말 1대1인데 공간 자체도 프라이빗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PT를 하더라도 PT샵이라고 해도 그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쓰거나 네. 내가 이쪽에서 PT하고 저쪽에서 최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거 한 곳에다가 네, 수영장처럼 목욕탕처럼 하나 놓고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거기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세게 바람 준다고요? 아니 선풍기가 아니고요. 네. 물 안에서 이렇게 막 에어가 나오는 거. 이거 지금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 안에서 같이?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수영을 하면서 수영 자세를 교정하는. 그렇게 되면은 속도도 내가 만약에 압력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마치 그 러닝머신 뛰듯이. 진짜 그런 건 한 3m 정도만 길이가 나와도 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저는 2m여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도 손 뻗으면 짧아서 가능해요. 아, 2m는 안 되겠지. 아, 돼요. 2m면 충분해요. 아, 요즘에 댓글에서 배용준 씨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러세요? 키작은 배용준 씨. 제 침대가 2m인데
너무 커요. 그 침대 매트리스 혹시 진우 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스인데. 석관동 떡볶이 먹고 주무시면 네, 2m 이상 커집니다. 네. 네. 아, 그런 아주 메가 프리미엄, 메가 네. 프라이빗 서비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 네. 아, 그럼 이제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패션 업계에 재밌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패션 업계? 이번에 이제 명품들이 밀라노에서 패션 위크를 가졌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재택근무 화상 회의를 위한 이제 복장들이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를 좀 가슴 쪽에 있었거든요. 네. 이걸 한 두 배 정도 키운 다음에 쇄골 위쪽에다 달기 시작했어요. 딱 화면 요만큼 나오니까 얼굴 그렇죠. 밑에만 나오니까 네, 그런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상의는 갖춰입고 하의는 네. 편하게 그렇죠. 이게 이제 내년에 패션 트렌드가 돼요. 그래서 바지는 좀 펑퍼짐하고 약간 가벼운 그런 의류가 되고 아 그러면서 아예 그냥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아 그리고 위에는 이제는 내가 명품을 입었어. 뭐 마스크 가리고 다른 걸로 이제 내가 드러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를 위쪽으로 점점 위쪽으로 그치. 가면서 커지는 아주 재밌는 변화가 아 이게 작은 카메라 작은 화면으로 봐도 아 쟤는 그 뭐 입었구나 삼성 갤럭시 입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삼성 갤럭시 삼성 갤럭시를 입어요? 삼성 패션 갤럭시 몰라요? 아 그 아~ 갤럭시 아 나 휴대폰 말하는 줄 알았네 역시 삼성 물산 갤럭시 삼성 물산 아 이것도 PP예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 여기다가 갤럭시 로고 좀 박아주세요 아 여기 야, 네. 아, 입었어야지 그럼. 아, 뭐 특집이네. 이거 갤럭시예요? 아니, 이건 아닌데. 협찬해 주셔갖고 잘 입고 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양복 질이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저희도 네. 좀 질 좋은 양복 좀 저희 딱 컨셉에 잘 맞지 않습니까? 질 좋은 양복.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네. 게 런웨이를 보는 방식도 바뀐 거 아세요? 런웨이? 그러니까 아까 패션쇼 런웨이가 네. 네. 옛날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런웨이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앉아서 탁 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찍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화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냥 다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어요. 요즘. 뭐예요? 각 자리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의 TV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 TV마다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아, 보는 사람? 예, 연예인들이 진짜로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다. 아, 근데 그거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찾고 있는데 안 보이긴 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꽤 뭔가 사이버펑크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그 사람들도 되게 진지하게 그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게 찍히니까 거기서 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펑퍼짐하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풀장착하고 화면으로 아~ 다 이루고 있어요 연예인.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패션쇼에서 모델이 이렇게 쭉 걸어 나오면 그 옆에 뭐 GD 뭐 누구 이렇게 뭐 모델 이렇게 유명 스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네. 그걸 다 모니터를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모니터별로 한 사람씩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야, 괜찮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네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서 서로가 적응을 하니까 그런 오프라인의 느낌들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거나 익숙해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되게 웃긴 게 줌으로 하니까 전 집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라는 거예요. 왔더니 강의실에 이것보다 넓은 한 80인 정도 되는 강의실에다가 네. 이런 스튜디오를 구석구석 4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네. 와서 네. 그 공간에서 실제로 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만져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옛날에는 강의를 위한 장소였으면 한 번에 4개의 그 스튜디오를 짧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강의가 4개가 연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냥 김덕진 부소장님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걸 했느냐 물어봤더니 네네네. 사람들이 중강에 익숙해지니까 네. 갈수록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강이 한두 번 할 때는 대충 네. 하는데 많아지니까 아 이제는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 뭐 저런 것도 칠판도 좀 써주고 뭐 이런 거. 네, 뭐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의 장소 자체에 그렇게 스튜디오를 4개, 5개 만드는 이런 수준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언택트와 컨택트의 묘한 하여튼 조화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니까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정도 이상의 데이터들 아하. 또 거기서 우리는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끊임없는 또 투자와 어떤 부의 축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끊임없는 광고의 아이디어를 얻으셔야죠. 아 다음 주도 기대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뭐 컴퓨터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레노버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 같은 것들을 아하.
이쪽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화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갤럭시 여기에 마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빅데이터에서는 또 다른 내년의 투자 인사이트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진 부서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